네. 레인지 완전 좋잖아. 그러면 제가 이 섀도우는 좀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아까 네. 전에 물어본 거 물어볼게요. 짐 코벳 네. 아이디 보고서 하셨냐 그러는데, 짐 코벳이 뭐예요? 아, 그 예전에 이제 실존했던 사냥꾼 이름이에요. 아, 외국. 진짜? 네. 오, 그걸 알아본 사람도 대단하다. 로제스트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봤어? 아시는 분들도 대단하고, 그걸 또 아이디로 하신 분도 대단하네. 스테이터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번에 재분배하신 거죠? 네. 아직 미완성이고 레벨이 181이라서, 막 일단은, 내리잖아, 거의. 어쨌든, 이제, 어지럼 108, 아, 110, 바이탈 80, 잠깐만, 다시 인트, 적어볼게. 네네. 불러드릴까요? 네, 제가 쓸게요. 메모장에. 뭐라구요? 어질 110, 오즈 백시. 바이탈 80, 바탈 80? 인트 30, 인트 30? 덱스 120, 덱스 럭 백시? 120. 럭 120이야! 대박, 네. 빡세다! 근데 어질은 제가 이거 챔피언 갑옷 써서 110이고, 네, 안 쓰시면은 이제 어질 100. 아, 굳이 뭐, 100 찍어도 굳이 된다고? 110, 네, 굳이 110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제 하는 거를 바탈이랑 인트에 좀 나눠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우, 덱스 럭, 나 럭까지 121 줄은 상상도 못했네. 빡세긴 빡세다. 나도 그렇게 좀 해야겠다. 제 스테이터스도 좀 똥망이라 나도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두개 120에 하나 110이니까 진짜 간지난다. 우리도 어떻게 찍어야 될것 같아, 빨리, 쇠체분들.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질문 하나 할게요. 후딜은 아까 네. 25% 잡았다고 너구리님 질문 나왔고, 그다음에 주꾸님께서, 크리 확률이, 그거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본 거야. 크리 확률이 스킬에 고정된 건지, 아니면 이제 높으면 크리율 따라 터지는 건지, 지금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네. 크리라고 쓰는 요거. 화면 보이시죠? 요 크리가 증가가 되면은, 뭐, 크리 안에 이제 크리티컬이 터지는 건지, 스킬에. 아,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샤프슈팅이 본인 크리티컬에서 플러스 50% 확률로 크리가 터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크리티컬 확률이 50%고 이제 50%면 신난당 아 물결표 50%일 때 문월드님 이제 추천 샤프슈팅 감사 크리가 감사 감사. 50이면은 더해져서 100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스킬을 쏠 때는.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지? 진짜 천재인가? 그 요즘에는 이제 럭120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아 전사모 얘기만 해도 크리가 한 70, 80은 돼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형님.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본인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크리티컬 확률이 있잖아요. 넹. 거기서 플러스 50 하시면 돼요. 샤프 슈팅 할 때, 쏠 때. 이 크리 네. 말하는 거지, 이 크리. 퍼센트가 아니라. 네네. 크리. 네. 크리티컬. 네. 거기서 플러스 50 하는 게 이제 샤프슈팅 쐈을 때 크리티컬이 터질 확률이에요. 네. 그러면 100% 크리가 뜬다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샤프슈팅을 쐈을 때의 데미지가 크리티컬로 뜬다는 거죠? 네네. 본인 크리티컬 플러스 50. 그렇게 해서 발동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의. 지금이요? 네네. 지금이요? 지금도. 변경 안 됐으면은 그럴 거예요. 변경이 안 됐으면. 딱히 변경이 안 됐으면? 안 됐으면. 근데 네. 그러면 이번에 뭐 크리티컬 떡상이라는 게이 크리티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는 스킬을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공격력 1150%잖아요.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쓰고요. 네네. 아, 뭐라는 거, 잠깐만. 그럼 샤프슈팅이 크리티컬도 안뜰 수도 있겠네. 세팅이 잘못되면? 네, 크리율이 아주 낮으면은 한 번씩 안 뜨긴 하는데 잘 떠요. 그래도 잘 떠요. 아, 거의 뜨는 편이라고 보는 거고. 아, 완전 샤프슈팅은 크리티컬이다. 이건 아니네. 그쵸? 네네. 네네. 이제 말씀해 주세요. 공격력이, 말씀하세요. 현재는 네. 공격력이 1150%. 넹. 예전에는 공격력 350%. 에, 진짜? 엄청 떡상이긴 하네. 네.
와, 그래서 떡상이라는 거구나. 지금 설명하니까, 주코님이 그 개발자 노트 설명을 보니까 크리 확률 증가라고 글자가 이렇게 타이핑이 돼 있다고 하네요. 좀 패치를 네, 예전에도 했을런지.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그게. 네, 말이 바뀌었어요. 설명이 바뀐 예전 거라고 네, 하는 거. 설명이. 네. 잠수함 패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해도 예나 지금이나 지금 크리티컬이 세팅을 잘 맞추면은 상시 크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되네? 저는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셰프 슈팅 스킬이 상시 크리티컬이 뜨느냐? 아니면 스킬이 크리티컬도 발동될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될것 같아. 저 언리미트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로제스트님께서 궁금하시대요. 얼리밋이 원거리 증가 350%. 아, 350%. 350%가 이제 3.5배. 끝이에요? 네, 3.5배인데,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데미지 증가는 한 2.5배 정도예요. 아, 그래요? 우리 네네. 같이 프론테라 갈까요? 2.5배. 바쁘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그럼 우리 프론테라 가서 알로 한번 언리미 2 한번 볼까?